조조의 군세는 인공장군 장량을 물리치고 성공리의 판건적을 격퇴했다. 이 활약으로 조조는 난세의 간웅으로서 군웅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판건적의 지공장군 장보 일행은 거점 요새에 틀어박혀 토벌군에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시도해본다. 한편 수령인 천공장군 장각은 총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조조군은 동방, 선경군은 서방에서 나아가라! 의용군은 유격대 취급, 마음대로 나아가라! 우리도 꿈을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왕꾸라! 어리석은 놈들! 엎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태평도의 기적이다! 을 멈추게 하는 요술은 반드시 있다. 기죽지 말고 나가라!
마음은 맞을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단숨에 장부의 몸을 넘어라. 되는 건가?